세 분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자, 우리 저 정준하 씨. 예. 지금 좀 뭐 낙서하고 계신 거예요? 예. 불가사리 그리고 있어요. 아, 질문을 좀 듣고. 네,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다시 한 번이 아니고 제가 예. 처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예. 예.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대답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대답을 하셨고요. 마음이 좀 심란해가지고 내일 일이 고민이에요. 마음이 왜 심란하세요? 아닙니다. 자, 저기 예. 정준하 씨. 네. 김신영 씨가 지금 예, 히트다 히트. 네. 이제 원조가 이제 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신영 씨랑 10년 전에 할 때 김신영 씨의 히트다 히트를 너무 많이 들어왔고 사실은 제가 그걸 좀 발전시켜서 그래서 히터 히터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제가 진짜 주의 깊게 들었거든요. 예. 정말 불가사리한 얘기네. 불가사리 뜨겠는데 진짜 집중해서 들었어. 불가사리 뜨겠다. 불가사리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니지 않았어요? 불가사리 뜨겠다. 이태원아 불가. 자, 일단 저 여기서 근데 김시영 씨 이게 김시영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우리 어머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어? 아, 네, 이제 모든 일이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는데 이게 미궁 속으로 빠졌는데 말이죠. 여기서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갑자기. 갑자기. 따라하셨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만. 뭐가? 누구 나오시나? 김신영 씨보다 더 먼저 히트. 아, 일이 왜 이렇게 하신 분이? 아, 진짜? 얼마? 없는데 정이 됐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와! 와? 네, 어쩐지 저 상 크다 했어. 저기 사람 숨어 있는데. 네, 어쩐지 저 상 크다 했어. 저기 사람 숨어 있는데. 진짜 대박이다. 아, 소름 돋는다 진짜. 아, 진짜. 아, 그래서 단 높은 데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 와. 증거 자료 보세요. 증거 자료가 있다고? 땀 때문에서 저희가 이렇게 단체로 맞춰 있고. 아! 그랬었구나. 잘 들어보세요. 야, 히트. 야, 누가? 어? 누가 했어? 얼굴에 지금. 자, 누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했지? 뭐야, 뭐야. 저, 준아, 준아 아니야? 준아였어, 나. 땀 때문에서 저희가 이렇게 단체로 맞춰 입고 아! 그랬었구나. 히트다 히트. 야, 야. 히트다 히트. 야, 야. 이 영상은 히트 시청자 제보에서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온 건데요. 2007년 1월 정준하 씨가 히트다 히트를 처음으로 사용한 영상입니다. 어머, 어머 소름 끼친다 진짜. 김신영 씨가 식신 원정대에서 처음 사용했을 경우가 2009년 5월이에요. 예, 해서 무한걸스에서 사용한 걸로 봤을 때도 무한걸스 첫 방송이 2007년 10월이기 때문에 네. 와. 해서 시기적으로 어이 무섭다 이거 정준하 씨가 다 오 무서워 다 앉아! 김신영 씨보다 야, 히트다 이거... 히트를 먼저 사용한 내가 먼저 했네 와 진짜 완전 와, 히트다 히트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본인도 좀 모르고 계시다가 내가 왠지 이게 히트다 히트다 이렇게 할 때 뭔가 자꾸 나하고 맞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와 이거 지난번에 히트다 히트다 내가 옛날에 김현아 씨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전에는 안 하시다 갑자기 아니 뭐, 히트다 히트였잖아요 네 히트다 히트 했나 내가 예 야 이거 히트다 히트 증권에 그 증거 없어. 그 너무 나는 부모. 나 이모 찾을 거야. 너무 억울하지. 사실 너무 억울해. 뭐 어떻게? 아 그러셨어요? 아 요즘 저 여기서 나가시면 안 되니까. 여기서 나가면 그냥 그 이대로 그냥 조정을 끝내. 왜요? 자기 설사 같은 거 좀. 설사. 설사. 조금만 좀. 정 안 되시면 얘기해. 좀 설수 있게요. 예. 와. 아니면 저 요 사이에 좀 그 틈이 있는데. 봐야 되나요? 여기 방송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아, 저는 높잖아요. 녹화 도중에 여기서 설사하면 히트다 히트. 진짜 히트다 히트. 이제 그럼 작업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금방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자, 일단. 와, 너무 놀랐어, 와, 지금. 진짜. 네. 아, 지금 저 이 히트다 히트가 좀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데요. 와. 예. 진짜 핵소름. 이게 저, 이런 경우에 정준하 씨도 소유권 주장이 가능합니까? 제가 정준하 씨 화면을 보면서 마음이 굳어졌어요. 어떻게요? 히트다 히트다는 우리 모두의 언어다. 우리 모두의 언어다. 손 변호사님도 내 거다라고 좀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도 새롭거나 놀랐거나 어메이징한 걸 보면 히트다 히트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냥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것을 조금 더 재미있고 유쾌하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나 다른 기타의 권리로 주장하기는 어렵다라고 야, 생각합니다. 그럼 두 분도 고를 받겠다. 100%예요. 아, 정말로. 자, 여기서 네. 좀 저 여러분들. 여보세요. 예, 예. 예. 저 일단 저 여기서 네. 지금 정준하 씨가 히트다 히트가 자기 걸로 된 상부터 네. 지금 노트에 계속 히트다 히트를 적고 있어요. 계속 히트다 히트. 이거 내 거 아니고. 일단 저 김수정 씨. 네. 진짜로 저 아까 얘기대로 숨가쁜 일주일을 예. 저 보내셨을 김신영 씨가 이렇게 이제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히트다 히트. 한번 좀 저희들한테 좀 부탁을 좀. 일단 무한도전은 뭐 이미 잘 되고 있고 네. 예. MBC FM4U 네. 91.9 12시 정오의 희망곡 들으시면 정말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자, 김정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셨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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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가연아.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아 수고했어. 아, 진영이. 아, 지금 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김신영 씨가 쓰던 히트다 히트 전에 정준하 씨가 히트다 히트를 우연히 방송에서 지금 했다라는 영상까지 보면서 예, 좀 저희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방송 이후에 히트다 히트를 예전부터 사용했다는 제보가 제작진에게 에? 200여 건 넘게 쏟아졌어요. 뭐? 그러니까 정준하 씨가 다가 아닙니다. 오.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도 자, 수가, 우리도 수가. 일단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뭐야? 안녕하세요. I come everyone. 히트다 히트 사용하셨던 분 맞으세요? 예, 예. 나이는 1922년생. 22년생.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95살이죠. 네, 이름은 조춘환. 아, 조춘환 선생님. 네, 제일 먼저 히트다 히트를 쓰셨다고 하던데 어머님들이 어릴 적부터 많이 사용하셨나요? 예, 네, 저희 어려서부터 좋은 일 있으면 뭐 잘했다가 아니라 아, 제철이 히트다, 뭐 히트 쳤다. 그래서 히트 히트 하면 아,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알고 성장했었어요. 제가 해방후에 와서 오? 일제시대 때 영국 사람들이 좀 대화 좀 하고 좀 그 히트 쳐를 많이 일제시대에 히트타를 썼다고요? 이거 일 너무 커지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그냥 영국 그 사람들하고 하던 시기로 많이 묶었죠. 히트다의 원조는 아버지다! 히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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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아니 이거 어떻게 아, 지금 저 보시다시피 해방 전부터 히트다를 왜 이렇게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준하 씨가 2007년 지금 그 좋아하실 때가 아니에요. 맞아. 지금 저 야, 그러면 저 할아버지가 광고를 찍었어야 되는데. 가방 하드리세요. 가방 하드리세요.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지금 그 어떻게 백은 예. 우리 은신께서 예, 받으셔야 될지도 와. 모릅니다. 와. 아, 지금 그래서 요게 저 히트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좀 쓰였을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언론에서는 히트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기록으로는 1920년 6월 25일 한 신문사에서 야구 영어 히트라는 말을 처음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님께서 22년생이시니까 이게 좀 얼추 히트라는 말이 여기 좀 예 야구 들어오면서 같이 그랬네. 근거가 있는 예 얘기예요. 아, 그리고 연애 소식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1937년 6월 29일 연애 소식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히트치다로서의 히트가 사용된 게 요게 37년입니다. 예. 해서 이제 뭐 거슬러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이 히트에 대한 이제 원조
계속 끊임없는 이야기가 좀 될 것 같고 오늘 이 두 분의 어떤 분쟁 사항을 가지고만 조정을 하는 걸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최종 판결 지금부터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일단 세 분부터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어? 오. 아, 바뀌셨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아, 왜 바뀌었습니까? 아니, 이 히트의 원조를 찾다 보면 22년까지 갔고 저도 사실 좀 은연중에 뭐 히트라는 말을 저도 예.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고요. 뭐 야, 발전시킨 사람 뭐 하하씨도 발전시키고 하는데 첫 원조는 그래도 박명수 씨인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명수 씨를 선택했습니다. 예. 세훈 씨도 바뀌셨습니다. 사실 하하 형이 살린 건 맞아요. 근데 우리 박명수 씨가 그 히트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그 유행어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 박명수 씨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희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좀 다릅니다. 어찌됐건 간에 히트다 히트를 쓴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재밌게 썼기에 하하 형께서 광고도 찍은 것 같고 그래서 하하 형이 쓴 게 제일 재밌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죠? 정말 그 위원님들 얘기는 정말 오늘 좀 굉장히 불가사리하네요. 알아서 잘 쓰시면 돼요. 네. 자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2-1로 우리 박명수 씨 쪽의 의견으로 지금 두 분이 마지막에 좀 마음을 바꾸셨는데요. 자 우리 여섯 분의 우리 변호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지 자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자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대박! 이게 왜 됩니까? 와! 대박! 대박! 아니 이게 왜 대박! 아니 이게 왜 대박전이에요? 와! 대박! 자 일단 한 분 한 분씩! 야, 손 변호사님! 일단은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는 것은 저작권법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주장은 기각시킬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능인들 사이에서 이 창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이런 어떤 기회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 도의상 일부의 어떤 이익은 서로 양보해서 배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하신 가방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시면 적정한 수준으로 배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하자면 일부 승소의 판결을 내립니다. 와 이거는 그냥 내 이거 좋습니다. 자 우리 양 변호사님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합의안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조금 값을 쳐서 그냥 가방 하나 주면 돼요. 네.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약속하신 뭐 가방이든 뭐 아니면 뭐 그 신발이든 주시고 편안하게 이제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와. 좋습니다. 우리 손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 여기 예능인 분들 다 계신데 내가 박명수 씨처럼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은 유행어에 대해서도 권리를 좀 강화해서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저 여섯 분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의 의견까지 저희가 한번 잘 들어봤는데요. 제 생각에도 좀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저 박명수 씨도 그렇고 우리 그 하하 씨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히트다 히트를 뭐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 김시옥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모두 그 사이좋게 뭐 이거 좀 사용하는 게 어떤가. 예, 뭐 아까 뭐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듯이 이건 우리 모두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그 결론 내면 어떨까 하는데요. 우리 저 두 분. 예, 예. 이 있으세요? 아니, 전혀 없어요. 예. 하야 없겠죠. 조정이 다 지금 그리고. 예, 조정이 다 끝났는데. 제가 그만해요. 제가 어찌됐건 우리 모두의 것인데 제가 이득을 취한 건 사실이니까 제가 밥차 한번 쏘고 명수한테 제가 따로 뭔가 이제 저희 둘이 알아서 합의점을 찾으세요. 뭐 사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우리 또 서로에게 좀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예. 앞으로 좀 나오셔서 좀 예 하시죠. 야 진짜 히트다. 인간적인 상도의를 따지는 거지. 네. 뭐 CF를 쳐 찍든 말든. 있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부터 좀 다시 할까요? 예, 예. 됐어. 나오세요. 자, 나오시죠. 네. 예. 예, 저, 원만히 해결됐고요. 네. 더 많은 웃음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하하씨도요? 네, 일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한번 이렇게 포옹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죠. 예, 또. 네. 아유, 좋습니다. 예. 아주 모두 방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 1회 무한도전. 예, 히트다. 와. 분쟁 조정위원회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다. 히트. 어? 뭐야? 뭐야?